눈에 눈곱이 자주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눈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곱이 많이 끼고. 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안과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B&B 강남발굴사상안과의 김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저희 오늘 처음 모셨는데요. 제가 특별한 안과의사라고 소개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안과의사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네, 저는 이제 안과 의사이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안과에 네. 다녔던 안과 환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래서 특별한 의사시군요. 네. 저는 이제 고도 근시와 난시를 가지고 있어서 5살 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 없이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5살 때부터요? 네. 와. 그래서 0.1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력으로 불편한 점을 엄청 많이 겪고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눈의 소중함을 가장 크게 느끼신 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가 뭐냐면 눈이 보내는 건강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뭔가요, 그게? 바로 오늘은 눈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눈곱은 어떤 것인지, 어떤 안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눈곱은 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눈곱이 생기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눈곱은 일단 눈물, 눈의 점액, 각질, 피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혼합물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눈물층에서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정상적인 분비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깨어 있을 때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이런 분비물들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눈곱이 잘 끼지 않지만 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분비물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눈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곱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눈곱의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형태나 모양 같은 게 변하면 눈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심해야 할 눈곱의 종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할 눈곱의 종류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노랗고 끈적한 눈곱입니다. 보통은 하얗거나 네. 투명한 정도의 눈곱은 정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노랗게 된다든지 양이 많아지고 끈적거리게 되면 그것은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같이 오나요? 눈곱만 끼는 것이 아니라? 눈곱과 함께 보통 충혈이 같이 오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도 심하게 되는데요. 눈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눈은 세균으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눈물이나 기타 분비물을 많이 증가시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세균으로 인한 염증들이 합쳐지면서 색깔이 노랗게 되는 것이죠. 네, 노란색 눈곱이 낀다면 혹시 뭐 눈병이 생겼나 결막염 생겼나 빨리 찾아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이런 세균성 결막염, 각막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아서 쓰게 되고 네. 이제 눈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염제나 다른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되고요. 네. 특히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네. 눈곱을 막 손으로 비벼서 떼지 않는 거 네, 중요하겠습니다. 손으로 비벼 떼면 안 되나요? 네, 손에서 이제 균들이 눈에 들어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다른 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깨끗한 면봉 같은 것을 사용하시거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안과에 가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눈곱은 뭔가요? 네. 다음은 바로 실눈곱입니다. 실눈곱. 네, 환자분들이 네. 와서 실눈곱이 끼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주로 아침에 그런 경우가 많고 네. 건조한 계절, 겨울이나 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얗고 투명하지만 끈적하게 쭉 늘어진다고 해서 실눈곱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이거는 안구 건조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건조해지면서 이제 눈물의 점도가 진해지고 끈적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자주 점안을 해주시고 건조 증상을 완화시키면 좀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안구 건조증 증상이 실눈곱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눈이 따갑거나 네.
시리거나 아니면 뻑뻑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러 가지 느낌 별로 없는데 난 눈곱만 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딴 증상 없이 실눈곱만? 네. 그것도 안구건조증의 증상으로 봐야 된다?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눈곱뿐만 아니라 이제 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건조하게 말라서 네.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건조증이 더 심하다고 좀 보셔야 되고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처치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안과에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좀 떨어질 수도 있구나. 네. 아, 이 안구건조증의 또 하나의 증상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눈곱, 세 번째 궁금합니다. 뭘까요? 다음은 바로 거품처럼 끼는 눈곱입니다. 네. 거품 눈곱이요? 네. 네. 저희 눈꺼풀 테두리 쪽에 주로 거품처럼 네. 하얗게 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검염이라고 하는 눈꺼풀 염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검염은 이제 눈꺼풀의 테두리, 속눈썹 안쪽에 위치하는 그런 마이봄샘들이 막히거나 세균에 감염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보통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주로 더 악화가 되고 또 건조증과 같이 동반돼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검염이 생기면 눈 주변이 붉은 테를 두른 것처럼 빨갛게 되고 붓기도 하고 눈의 빨개진다. 흰자뿐만 아니라 이제 눈꺼풀 피부까지도 붉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조증의 증상처럼 뭐 시큰시큰하다, 쿡쿡 찌른다 이런 증상들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건조증과 마찬가지로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네. 이 마이봄샘의 기능 자체를 좀 호전시킬 수 있도록 네.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온찜질을 해서 그런 기름샘의 기름을 녹여 나오게 한 다음에 그 기를 정상화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병원에서는 또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지요? 네, 온찜질에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병원에 오시면 IPL이나 리피플로우 같은 이런 시술들로 이런 마이봄샘의 기능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가지 눈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눈곱이 다 같은 눈곱이 아니네요. 네. 앞으로 저도 이제 눈곱이 끼면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한 안과의 선생님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눈곱과 관련해서 또 안구 질환에 관련해서 눈 건강에 관련해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곱이 많이 끼고 눈이 뭔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첫째로는 과로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눈에 눈곱이 자주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눈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곱이 많이 끼고 눈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네. 내가 눈곱이 많이 낀다라고 느끼신다면 네. 충분한 휴식, 수면을 통해서 눈 건강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피로를 줄이는 거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우리 김진원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눈곱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서 눈 건강에 대한 알아야 될 것들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음에도 또 저희가 모시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